안녕하세요. 금일은 일산의 한 수제 맥주 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맥주에 어울리는 맛있는 피자와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펍에 대한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루하우스 더 테이블은 일산 백마역 뒤쪽에 위치한 수제 맥주 펍입니다. 기아자동차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으니 찾으실 때 참고 바랍니다. 이 펍은 더 테이블 브루잉 컴퍼니라는 브루어리에서 운영하는 펍입니다. 2008년 처음 맥주 양조를 시작으로 현재 일산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펍에서는 저녁 7시 이전 방문 고객에게 맥주 2+1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남맥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수제 맥주 포장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내부 풍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게가 굉장히 넓습니다. 테이블 형식의 좌석과 혼맥하기 좋은 바 형식의 자리도 보입니다. 또한 수제 맥주집답게 굉장히 큰 맥주 보관 용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본 안주로는 프레첼이 나옵니다. 프레첼은 리필 가능합니다. 짭짤해서 맥주와 어울립니다. 안주로 먼저 마르게리타 피자를 시켰습니다. 토핑으로 올라간 방울토마토와 바질이 눈에 띕니다. 도우는 얇고 딱딱한 도우입니다.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로 토핑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는 다른 치즈에 비해 역시 호불호 안 갈립니다. 얇은 도우는 바삭하고 건조한 느낌이라 맥주의 시원한 맛과 더 어울려 보입니다. 일반 얇은 도우 피자에 방울토마토가 올라간 특이한 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가 치즈와 씹히면서 시큼한 맛을 추가합니다. 치즈 양은 5점 만점에 2.5점으로 평범. 얇고 딱딱한 도우 덕에 맥주와의 궁합은 4점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처음 시킨 맥주는 하바나 브루트 IPA입니다. ABV 6.3%, IBU 10입니다. 여기서 ABV는 알코올 도수이며 IBU는 맥주의 쓴맛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마셨을 때 라임이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 향이 확 느껴집니다. 끝맛은 쌉싸름하며 드라이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과일 향을 좋아하는데 달콤한 음료수 같은 맥주는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샤워크림이 잔뜩 올라간 통감자와 백야 맥주, 그리고 허니브라운 맥주 이렇게 두 잔을 시켰습니다. 먼저 안주입니다. 통감자에 샤워크림이 아낌없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용된 샤워크림은 시큼한 맛을 냅니다. 현재 주인분이 소스를 테스트 중이신데 일반 샤워크림에 꿀을 넣으면 요구르트 맛 소스가 됩니다. 호불호에 따라 신맛을 좋아하시면 그냥 샤워크림으로 달라고 하시고 아니시면 꿀을 넣어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맛봤습니다. 이게 별미입니다. 잘 익은 감자는 먹으면 입안에서 뻑뻑할 수가 있는데 샤워크림이 뻑뻑한 느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굉장히 목이 막히는데 이때 시원한 맥주를 먹으면 궁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맥주와의 궁합으로만 따지면 5점 만점인 안주입니다. 이번에 시킨 맥주인 백야입니다. ABV 4.5%, IBU 11의 맥주입니다. 밀맥주이며 마실 때 밀맥주 특유의 오렌지 향이 납니다. 목넘김이 굉장히 좋고 가볍습니다. 뒤에 쓴맛은 거의 없습니다. 호가든 같은 스타일의 맥주가 좋으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맥주는 허니브라운 맥주입니다. ABV 4.5%, IBU 16의 맥주입니다. 마실 때 꿀향이 납니다. 꿀차의 맥주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끝에 씁쓸한 맛이 약간 느껴집니다. 씁쓸한 맛과 단맛의 균형을 이루는 맥주로 흑맥주는 너무 쓴데 일반 우리가 아는 생맥은 또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시켜보세요. 총평입니다. 먼저 피자는 우리가 아는 콤비네이션 피자에 바질과 방울토마토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즈 양은 2.5점 정도로 평범합니다. 도우는 얇고 딱딱한 도우라 맥주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건강하고 가벼운 느낌의 피자입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샤워크림은 특유의 신맛을 냅니다. 감자의 목매임을 잡아줍니다. 감자를 먹으면 목이 메입니다. 이 목매임이 아이러니하게 수제 맥주와 엄청난 조합을 냅니다. 가격은 3,000원이니 엄청난 가성비의 안주입니다. 브루하우스 더 테이블. 오늘 소개한 맥주 말고도 많은 맥주가 있습니다. 맥주 선택 시 씁쓸하고 드라이한 맥주가 좋으면 상대적으로 IBU와 ABV가 높고 가벼운 맥주가 좋으면 IBU 및 ABV가 낮은 맥주를 선택해보세요. 이곳은 다양한 수제 맥주와 여러 어울리는 안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여러 수제 맥주 즐기고 인생 맥주를 찾아보세요. 이 리뷰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